충분하지. 어? 2테라 4.0? 19만 5천? 에이, 필요가 있을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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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야 돼. 그래서? 샀습니다. 역시 박스 떠있는 존재하지 않는 상남자식 아마존 포장. 집에 와보니까 문 앞에 있던데 과연 이게... 어쩐지 뭐가 박스 안에서 이게 계속 달그락거리길래 SSD 깨진 줄 알았는데 M.2 나사가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그렇구나. 고무형은 일반 SSD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조금 특이한 건 SSD 칩이 달려있는 쪽에도 스티커가 한 장 붙어있는데 보통 여기에 시리얼 같은 거 써있는데 이 녀석은 특이하게 뒷면에 시리얼이랑 모델명이 따로 써있어요, 스티커로. 이게 떨어지면 워런티가 날아간다는 건데 그러면 위쪽에 있는 스티커는 날려도 되는 건가? 아니야. 그래도 스티커는 붙여놔야겠지. 전 테스트용 PC가 이쪽에 따로 있으니까 메인컴에 달려있는 3.0짜리 하이닉스 P32를 떼다가 여기서 테스트하기로 해보죠. 뭐 4.0이니까 당연히 많이 빠르려나? 모르겠다. 올해 새로 나온 메인보드 기능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SSD 나사 없이 분리가 된다. 현재 테스트 컴퓨터에 달려있는 SSD는 웨스턴 디지털 SN700. 그래도 이 녀석보다는 하이닉스 P31이 NVMe 3.0 중에서도 제일 우수한 녀석. 어차피 엣지나 토마호크나 전원부 빼고는 하드웨어 구성이 거의 비슷하니까 윈도우 그대로 옮겨와도 문제 없을 겁니다. 먼저 윈도우 정상 부팅 먼저 확인한 다음에 마이그레이션으로 윈도우까지 모두 싹 다 긁어서 복사를 해볼 거예요. 설마 불량은 뭐 아니겠지. 파워 온. 일단 부팅은 되는데 제발. 오케이. 윈도우 부팅해보면 SSD는 두 개인데 C드라이브 하이닉스 P31 SSD만 인식이 되니까 이럴 때 윈도우 버튼 오른클릭,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면 여기서 확인, 여기서 오른클릭, 단순 볼륨, 다음 마침. 이렇게 하면 D드라이브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죠. 크리스탈 디스크 인포. 그러면 현재 P31에는 윈도우 깔려있고 새로 끼운 SSD에는 윈도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C드라이브에 있던 내용을 새 SSD에 그대로 복사해줄 겁니다.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할게요. 구글에 맥니움 리플렉트 검색하면 중간쯤에 맥니움 소프트웨어 홈페이지가 있어요. 들어가서 중간에 무료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위쪽에 개인용에 체크해주고 컨티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다운로드 파일 실행, 그리고 다운로드, 그리고 다음 동의하고 개인 사용으로 설치를 할 거고요. 체크 해제한 다음에 다음 설치 완료. 제가 사용하던 원래 SSD 내용을 여기에 그대로 다 복사해 올 거니까 디스크 복제 누를 눌러서 복제 디스크 선택, 새로 구입한 SSD 선택이 돼 있으니까 눌러서, 뭐 중요한 자료 없으니까 지우기, 그리고 복사. 원본은 1테라, 새로 산 건 2테라니까 용량 차이가 있으니까 축소 또는 확장하여 대상 디스크 채우기 누르고, 용량이 1테라, 2테라 다르더라도 자동으로 용량을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다음 완료, 확인, 체크하고 계속. 퍼센테이지가 다 찰 때까지 기다리면 될 거예요. 방금 끝났네요. 사용 중인 용량이 500기가 이상을 사용하다 보니까 옮기는데 시간이 거의 30분 가까이 걸리네요. 오케이, 닫기. 그대로 윈도우 종료를 합니다. 원본 SSD를 빼도 그대로 동작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파워 온. 오케이, 정상적으로 윈도우 부팅이 됩니다. 내 컴퓨터에 들어가서 C드라이브 2테라 인식이 되고, 디스크 관리에 들어가 봐도 파티션 빈 곳 없이 C드라이브로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됐어요. 좋아, 역시 한 방에 양품을 뽑을 줄 알았어 나는. 그러면 이렇게 복제한 SSD를 하나씩만 끼워서 어떤 차이가 날지 벤치를 해볼게요. 크리스탈 디스크 마크를 돌릴 때는 NVMe는 반드시 설정해서 NVMe로 바꿔준 다음에 이렇게 벤치를 눌러줘야 돼요.
먼저 크리스탈 디스크마크. 역시 3.0, 4.0 버전 차이답게 대충 보이는 숫자는 4.0이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랜덤 4K 값이 3.0인 P31이 더 좋아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일 겁니다. 기분 탓. 다음으로 윈도우 부팅 속도.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SATA 방식과 NVMe 방식을 비교해봤을 때는 NVMe 방식이 부팅 속도가 더 빨랐는데 이번에는 둘 다 NVMe 방식에 버전 차이만 있는데 그래도 4.0이 빠르려나? 아닌가? 제발 4.0이 더 빠르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하이닉스 P31이 조금 더 빨라 보이는 거는 에이 기분 탓일 겁니다. 기분 탓. 슈퍼포지션 8K 게임 로딩 비교입니다. 예전 영상 SATA 방식과 비교 시 NVMe가 빨랐던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번에는 3.0과 4.0 차이를 보여주나? 보여줘야지 이제. 4.0. 아, 화면 뜨는 속도가 이게 너무나 똑같아 보이는 거는 기분 탓일 겁니다. 기분 탓. 다음으로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임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로딩 비교입니다. 아니 왜 이제까지 3.0이나 4.0 차이를 안 보여주냐고. 아니야, 이제는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여기서 저의 4.0 구매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자, 보여줘. 아, 거의 비슷해 보이는 거는 기분 탓입니다. 대체로 기분 탓. 이렇게 끝낼 순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분명히 고사양 게임이 아니라서 그런 걸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 벤치마크 로딩 속도 비교입니다. 자, 이제는 진짜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무려 3.0에서 4.0 넘어온 거니까. 자,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보여줄 겁니다. 힘의 차이를 이제 확실히. 아,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이번엔 바탕화면에 있는 파일 145기가 폴더 대용량 파일 복사 붙여넣기입니다. 이야, 역시 보이십니까? 3.0보다 4.0의 속도가 더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느껴지십니까? 힘의 차이. 역시 나의 4.0 선택은 틀리지 않았어. 저는 이러한 대용량 파일 복사를 엄청나게 자주 이거를 1년에 몇 번이나 이렇게 하지? 아니야 매우 자주 사용합니다. 생각은 뭐 잘 안 나지만. 이야, 역시 4.0의 이 아름다운 속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 뭐 그래도 싸게 샀으니까. 만일 이번에 안 샀으면 3.0과 4.0의 속도 차이가 저는 계속 궁금했을 겁니다. 제 궁금증을 풀어낸 것만으로도 이번에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지름이었습니다 라고 할 때 그냥 3.0 쓸 걸 그랬나? 이렇게 해서 원래 달려있던 하이닉스 P31 3.0 방식에서 이제는 4.0 방식으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했지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이상한 찜찜한 기분이 들긴 하지만 기분 탓일 겁니다. 이야, 이 정도면 뭐 이제 업그레이드 안 해도 되겠구만.